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카메라 흐르기 때문에 얘기가 할 수가 없거든요. 죄송한데 조금 저희 죄송한데 제가 되게 이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켜주시면은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죄송한데 저희가 30초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찍고 카메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30초 드릴 테니 빨리 찍으시고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좀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조해 주셔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카메라 후레쉬나 카메라 좀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되게 궁금하신 거 많으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시려면 조금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나가란 말씀이시죠? 후레쉬만 꺼지면 되나요? 네, 이게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사진 소리가 들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조금 지금 찍지 않을게요. 제가 연예인이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시면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먼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듣고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기자님들 죄송한데 제가 사진 기자님들과 취재 기자님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진 기자님들은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기자님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후레쉬 소리랑 그다음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지금 되게 크게 들리다 보니까 말씀을 좀 미니진이 너무 잘난 척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를 베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프레임. 무슨 아무런 일과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프레임. 그래서 저를 약간 이상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쟤는 뉴진스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거야. 혹은 그러니까 경영권 찬탈을 하려고 했던 막 꿈을 꿨던 거지. 막 이렇게 저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 분들한테 진짜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왜 사람을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너무 묻고 싶고. 제가 사실 이제 잠시만요. 제가 잠을 못 잤고 제가 지금 잠이 오면 이상한 상황이죠. 잠을 못 잤고 그리고 너무 예민해 있는데 이제 제가 약간 기운이 없으면은 변호사님이 조금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수만 씨가 저 어렸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를 좀 영특하다라고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기회도 주셨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저도 되게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참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죠. 저는 일을 막 확장시키는데 몰두해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퇴사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수만 씨도 이제 이 전보다 이렇게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좀 뭔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바뀌셨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이제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제.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빠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언 드릴게요. 의견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결이 안 맞으니까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고 뭐 걸그룹에 뭐 이게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이러려면 저는 SM에서 등기이사 말고요. 그냥 차라리 자회사 사장으로 나올래요. 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감투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하려면 지금 SM 조직은 좀 힘들다. 이게 내가 이거 뭐 사장한다고 이거 뜯어고쳐질 일이 아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너 유급휴직 내가 보내줄까? 아니면은 너 좀 쉬다가 공부하다 오면은 사장을 해. 저는 이미 뭐 이 분쟁이 있기 전에 나올 때 SM 사장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되게 감사했지만 이게 저는 사장이 목표가 아니고 제가 사장을 한다고 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뜻이 안 맞으니까 나오겠습니다 하고 진짜 굉장히 되게 하게 됐고 두 번째 걸그룹 같이 만들자. 시영님 입버릇처럼 걸그룹에 저 자신 없다. 그 모든 카톡을 다 모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막 걸그룹 자신 없으니까 희진님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빅히트 파워 뭐 반, 미니진 크리에이티브 반 이렇게 밀면은 이제 이렇게 팬덤 입장에서는 방시혁이 걸그룹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한다. 실제로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전폭적으로 그 의지를 하셨었었고, 이제,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 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어도어 레이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빅히트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소스를 아직 그 사오기 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빅히트에 이제 방시영님이 이제 프로듀서로 계시고 저는 CBO로 들어갔고 이제 의장님 아니 그때는 사장님 대표이사셨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CBO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시영님이 제안했었던 게 이제 그 빅히트는 이제 BTS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여자 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 그룹을 내면은 너무 이렇게 그 자충수가 되니까 이게 아니 그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질투심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자 레이블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자 레이블은 이미 있는 그 팀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랑 좀 친한 어떤 동생 이제 레이블인 거죠. 이제 소스를 사올 예정이니 희진님 우리 빨리 걸그룹을 만들려면 여기 연습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습생이 있는 연습생 쓰면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자로 같이 진행을 하자. 크리에이티브는 저, 시영님이 음악,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소스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3자로 하자.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시영님이 계속 이제 이런 제안을 막 주시고, 근데 저도 처음 이직했는데 되게 협조적으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대로 다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말싸움이 있었지만 싸우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언쟁이 있었지만 이견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뭐 내가 최대한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여러분 제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제 레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제 자본금을 태워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 어느 바보가 그걸 알면서도 이걸 왜 굳이 하겠어. 그래서 제가 유퀴즈 나와서 출산한 기분이에요 했던 게 그게 너스레가 아니에요. 제가 산고가 느껴졌고 제가 직접 애를 낳지 않았지만 누가 내가 애를 베고 있는데 내 배를 그냥 빵 찬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이랬는 줄 모르죠. 내가 애들한테 그걸 생색내는 것도 너무 역겹잖아요. 어른인데. 근데 제가 너무 열받으니까 어머님들한테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머님들도 왜냐면 소스랑 하이브에 불만이 많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저희가 한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박지원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뉴인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왜 홍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랬더니 무슨 미니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그게 말이 되냐. 왜 니네 이렇게 양아치같이 하냐. 근데 저는 이미 애들을 받았잖아요. 그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럼 싸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그래, 니네가 방해를 해도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 어? 그냥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저 보이콧을 그래서 한 3, 4개월을 받았어요. 홍보 못하게. 전원 신인이다라는 말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뉴진스 만들면서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저는 에스파가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누구를 막 그렇게 뭐 밟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어? 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시영님 사실 결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캡처했냐면 이게 뉴진스가 OMG 그로 빌보드 핫100이 올라갔었을 때 처음 디토로. 근데 그 전까지 시영님은 저희 뉴진스 나왔을 때 축하한단 말도 안 했었고 아무런 얘기 없었거든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뉴진스 나오고 이거 빌보드 핫100에 오르고 나서 저한테 축하합니다. 이 위에 축하합니다가 있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갑자기 즐거우세요? 라고 보내시고 저는 그때 되게 이게 의도가 이상하게 당연히 즐거운데 이걸 왜 묻지?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희진님 뉴진스 잘 돼서 좋아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즐거우세요? 그래서 내가 크크크. 아, 어이가 없어서 크크크 한 거예요. 왜 웃어요? 진짜 궁금한 건데. 네? 뭐가 궁금한데요? 아, 즐거우시냐고요. 이 대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제가 그래서 안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왜 당연한 걸 물어보셔서 왜 이해, 저 이해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투가 과거랑 되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서로 어투가 되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 이 골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경영권을 탈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진짜 저 왜 쫓아내고 싶은 건지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나 왜 쫓아내고 싶은 거냐고. 나 왜 쫓아내서 무슨 뭐 무당이 뭐 어쨌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니 궁금하고 이거 하면은 제가 언제 사주를 했어요. 근데 사주를 한 것처럼 솔직히 제가 왜 이거 군대 가 안 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요. 진짜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뉴진스 엄마 마음으로 그냥 이거 내 자식만 생각했었을 때 이 회사가 하이브가 나한테 하도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BTS가 너무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활동하는 게 우리의 그 홍보 포인트가 더 잡히지 않을까 저 그런 욕심으로 사실 물어본 거지. 이게 어디 사주가 어디 있어. 그리고 구수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구태가지고 군대 가고 안 가고 하지. 그거를 그 개인 사찰을 저 그거 고소할 거예요. 제 이거 제 그것도 그 무속인이 무슨 무속인 이게 아니라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네? 제 원래 지인인데 그러면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 무속인이 무슨 불가촉 천민이야? 아니 자기들은 막 다 방송 작가들이랑 PD들이랑 다 저한테 맨날 희진님 뭐 너무 잘 보는데 혹시 아실 아, 저 원래 정보로 안 다녀요. 하이브에서 내가 어도로 그러면은 이 연습생들 데려와라. 나 얘네 빨리 데뷔시키고 싶다. 얘네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좋고 회사로서도 니네 두 팀 못 만들잖아. 내가 빨리 만들게. 그럼 어두워 레이블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밖에서는 다 시영님이 막 지원해줘서 제가 막 떵떵거리면서 막 레이블 한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니 어두워를 만드는 게 저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애들도 위하고 저한테도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했는데 시영님이 저한테 뭘 제안했냐면 지분 100% 아니면 애들 안 준다. 아니 내가 뽑았고 내가 캐스팅했고 내가 그 브랜딩을 했는데 소스는 자기네 지분을 막 달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소스에도 심지어 회사에서 위로금조로 20억을 줘가지고 애들을 저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하입에서 돈 냈죠. 근데 왜 그랬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지원님이 중간에 그 당시에 저랑 친했기 때문에 굉장히 브릿지 역할을 막 해줬었어요. 그냥 일이 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지원님한테도 따로 물어봤죠. 지원님 이거 너무 양아치 같지 않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기도 할 말이 없대. 그렇지만 어떡하니? 이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분 싸움을 하잖아요. 지분 100%에서 내가 내 지분을 태우겠다라고 지분 싸움을 하면
그 지붕 싸움만 6개월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이랬는지 모르죠. 내가 애들한테 그걸 생색내는 것도 너무 역겹잖아요. 어른인데. 근데 제가 너무 열받으니까 어머님들한테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머님들도 왜냐면 소스랑 하이브에 불만이 많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저희가 한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박지원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뉴인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왜 홍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랬더니 무슨 미니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게 말이 되냐. 왜 니네 이렇게 양아치같이 하냐. 근데 저는 이미 애들을 받았잖아요. 그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럼 싸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니네가 방해를 해도 나 그냥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 그냥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저 보이콧을 그래서 한 3, 4개월을 받았어요. 홍보 못하게. 전원 신인이다라는 말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뉴진스 만들면서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시영님이 제안했었던 게 이제 그 빅히트는 이제 BTS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여자 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 그룹을 내면은 너무 이렇게 그 자충수가 되니까 이게 아니 그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질투심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자 레이블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자 레이블은 이미 있는 그 팀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랑 좀 친한 어떤 동생 이제 레이블인 거죠. 이제 소스를 사올 예정이니 희진님 우리 빨리 걸그룹을 만들려면 여기 연습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습생이 있는 연습생을 쓰면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자로 같이 진행을 하자. 크리에이티브는 저, 시영님이 음악,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소스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3자로 하자.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시영님이 계속 이제 이런 제안을 막 주시고 근데 저도 처음 이직했는데 되게 협조적으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대로 다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말싸움이 있었지만 싸우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언쟁이 있었지만 이견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뭐 내가 최대한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여러분 제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제 레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제 자본금을 태워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 어느 바보가 그걸 알면서도 이걸 왜 굳이 하겠어. 저는 왜 회사에 들어왔냐면요. 투자자들이 저한테 뭐 하자 하자 하면서 사실은 회사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프라가 있고 그 인프라가 뭐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직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조직에서 일할 수 있으면 저희 직원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제가 월급을 주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많이 줘도 제가 이렇게 불안하진 않다고요. 제가 개인 회사를 먼저 차려서 막 하려고 하면 이게 막 이렇게 궁핍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을 펼치고 싶다가 제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방향성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 뭐 저한테 얘기해도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투자해 준답시고 들어와서 막 이상하게 막 작업하고 막 저한테 막 저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게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이렇게 더럽구나. 나 이런 사람들을 비위 맞추면서 일 못하겠다. 차라리 회사 들어가서 그냥 나 깔끔하게 그냥 월급 받더라도 나 이만큼 돈 안 필요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벌고 살래. 해서 저희 직원들도 편하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제가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제가 되게 외로운 부분이 있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저 뉴진스랑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상상 이상이에요. 저희는 서로 너무 위로를 받는 사이.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예쁘냐면 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맨날 보내. 맨날. 어제 한이가 대표님, 걔 맨날 일부러 저한테 대표님 이렇게 보내거든요.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저 거기 어딘지, 거기 계시는데 제가 갈게요. 제가 답 안 하면 저 진짜 괜찮아요. 저 거기 갈게요. 그런 애들이. 혜린, 제가 이번에 엉엉 울었던 게
혜린이가 말이 없어요. 원래 엄청 고양이 같은 애야, 성격이. 근데 오밤중에 갑자기 엊그제 혜린이가 저한테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원래 말도 없는 애가 나한테 영상통화를 혼자 막 말하면서 대표님 저 자기가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뭐 막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애들이 막 다 막 엉엉 혜인이는 20분 내내 나보다 더 울었어. 그럼 저한테 막 막 자기가 고마운 게 너무 많지. 근데 자기 힘들 때 내가 도와줬는데 자기는 못 도와줘서 자기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혜인이가 막 포닝을 키겠대.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나랑 엄마랑 같이 막 울면서 하지 말라고. 혜인이는 고집이 있어서 막 하는 애거든요. 그 걔가 발도 다쳤는데. 근데 엄마들이 제가 자살할까 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처음에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이제는 아니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래서 내가 누구 죽으라고 죽어. 말하고 죽어야지 죽어도. 제가 옛날에는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내 이 일 겪고 나서 아니 내가 왜 죽어? 내가 미쳤다고 죽어?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첫날 둘째 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이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야 니네 언풀 좀 그만해라. 애들도 이거 상처받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박지원이? 야 박지원 너 반성 좀 해. 어? 뭐 엄마들한테 뉴진스 얘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니지님만 얘기합니다. 이러는 거야. 기사는 전부 뉴진스 마음인데. 아니 인간이에요? 로봇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저희는 뉴진스를 너무 생각하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경황돼서 죄송한데 뭐 명예훼손 고발을 하든 말든 모르겠고 네. 막 고소하면 되니까 개야비하죠. 모든 걸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을 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봐봐. 나를 어떻게 매기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근데 니네 잘됐다. ᄉ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어디에 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ᄉ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근데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아니 저 정신과 다녔다니까. 다 정신과 다녔지. 뭐 박지원도 나한테 야 나도 우울증이야. 야 너는 지금 우울증 걸렸잖아. 난 10년 전부터 우울증이야. 어? 해야죠. 왜 우리가 하이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저는 이것 때문에도 되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거든요. 어두워 입장에서. 하이브에. 우리 업무방해 했잖아요. 우리 막 그 PC 뺏어가고 막 뭐 저한테 뭐 제출 안 했다고. 아니, 진짜 웃기고 앉아있어. 날짜도 그 구라로 띄웠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어제 요청 받았거든요. 이거 반납해달라고. 근데 그 전에 기사가 났어. 아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 그분들은요, 막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요, 막 회계사 출신이고, 막 넥슨 사장이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들. 나는 미대 출신의 그냥 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 같이 막 작당 모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좀 정리해서 말씀.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 아니 언론 PR 저 이번에 기자님들한테 진짜 고마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저랑 대화하셨던 기자님들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분들이. 하이브 입장만 막 쏟아지고 있고. 제 입장은 이게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막 대표님이 이거 모르셔가지고 P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어떤 분은 저 단독 안 주셔도 된다. 이거 단독 주면은 다른 그 매체들이랑 다 적져서 많이 안 퍼진다. 그냥 대표님 이거는요 여기에 뿌리세요. 이렇게 해서 뿌려. 저 이렇게 주먹구구로 뭐 대응을 할 것도 없었어. 아니 하이브는 그렇게 돈도 많고 나를 그렇게 써먹을 때고 써먹은 주제에 내가 무슨 실적이 떨어지기를 해 뭘 하기를 해 내가 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술 처마시냐 골프를 치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진짜 이거 한탄처럼 들리시겠지만 저희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나는 진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솔직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를 한두 단어로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튼
이 PR도 와, 저 이 PR 문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큰 회사가 이렇게 막 착착착착 막 다. 그리고 기자님들도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밉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없는 사람들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 대기업만 무슨 막 네트워크 막 이런 걸로 그냥 막 뿌리는 거 그냥 막 받아 쓰지 마시고 좀 안 가난한 애들 것도 좀 써주세요 제발. 저 몰랐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아유 너무 불공정한 거야. 나는 방법도 몰라. 근데 지금 영세한 작은 회사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브는 뭐 자기네가 무슨 뭐 막 배려해주는 척 막 어쩌고 하면서 써먹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전방위적으로 이번에 뉴진스 홍보 그렇게 해주시는지 꼭 보세요. 하이브가 뉴진스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는지 꼭 보세요. 어? 내가 보겠어. 어? 니네가 그렇게 하는지.